반대말은? 반장 선거에 반대말이 있어? 투표? 독재자? 응? 뭐야? 반장 앉은 거. 그게 뭐야 진짜? 바보래요 들렸대요. 너? 나한테 감히 함부로 바보라고 놀리지 마? 바보래요 키키키키오비키. 여기 바보 나라? 오비키 너 진짜 웃기다. 바보가 됐네. 너도 예전에 바보 나라 왔을 때 엄청 웃겼어. 놀리지 마. 바보라고 하더니 나한테 진짜 자기가 바보 같아서는. 으이씨 나 바보 아니거든 이거는. 어? 뭐야 내 말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되는 거야? 말랑이 거래 하라나 보네. 진짜 그런 거 보네. 오비키 바보 됐으니까 사기치기 더 쉽겠네. 나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다. 좋은 거 많이 내겠다. 키시메시 불빛 파빗. 키시메시 불빛 파빗이잖아? 너무 좋잖아? 너무 좋지? 키키키키 오비키. 그럼 전 이거요. 메모지. 어 뭐야 박세인 너 그걸로 어림도 없지? 누굴 바보로 하나?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 무슨 소리?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너 잘 봐. 야 너 이거 알아? 메모지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잖아? 계속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스프링처럼 돼? 스프링? 어 재밌겠지? 오, 이거 봐 스프링이지? 너 이거 하나 거래하면? 메모지 기능도 되고 어? 스프링처럼 놀 수도 있는데 추가하겠다고? 염치가 없네. 염치가 없어? 뭐야 그런가? 당연하지. 빨리 수락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은 바보가 듣기에도 기분 나쁜데? 바보라는 말 하지마. 듣는 바보 기분 나빠. 어? 내가 바보라 그랬나? 천재라 그랬지. 너가 잘못 들었네? 뭐? 천재라고? 아하 기분 좋다. 그럼 승인! 승인! 걸려들었어? 승인 승인. 귀여워 키시미시 바비. 2, 4, 6. 너무 재밌잖아? 다음 제가 거래할 물건은 이거예요. 키시미시 카비 가방. 뭐야 키시미시 가방 예쁘잖아? 예쁘지? 너는 뭐 낼 거야? 나도 허기머기 똑같은 가방 있지? 그래 그래 승인. 나도 승인. 승인. 나한테 잘 어울리지? 예쁘지 예쁘지? 어? 이 안에 키링이 들었네? 고맙다 키키키키오비키 키링 키링. 야 뭐야 이건 사기야 사기. 내 키링 내놔. 그런 게 어딨어. 거래했으면 끝이지. 그건 내가 거래한 게 아니야.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그럼 내가 내는 문제 맞추면 줄게. 문제? 뭔데 뭔데? 다 맞출 수 있지. 나는 천재니까.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거야 쉽지. 머리, 가슴, 배. 아니지. 죽는다. 어? 진짜잖아. 너 이 자식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바보 아니지? 바보 연기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야 나 바보. 바보지. 너 가만 안 둬? 아따 내 거 다 내 거.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바보 천재 말랑이 거래 대성공. 아 34 아니야?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8 뭐야? 아 모르겠어. 아우 진짜 그렇게 다 틀려갖고 어떡해. 어? 다 고쳐가야지. 응? 오키야 동생 좀 도와줘. 아 왜 나도 힘든데. 동생 좀 도와줘. 너한테 쉽잖아 5학년 거. 힘들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누구 가르칠 사람이야?
그렇기는 하지만 너 5학년 거는 할 수 있잖아. 아 정말 봐봐. 이제 됐다. 캐캐캐. 너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5, 7에 뭐야? 48? 그건 5, 8에 48이고 5, 7에 35지. 아 맞다. 엄마 얘 숙제 다 했어. 어머 다 했니? 어머 잘했네? 엄청 힘들었어. 오랜만에 머리도 쓰고 좋지. 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돈 너 용돈 해. 오 예스 감사합니다. 와 나는? 에이 너는 아이스크림 같이 사 먹고 오면 되잖아. 숙제 도움 받았잖아. 와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고고. 나 먼저 간다. 같이 가. 랄라 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 갑자기 어디서 안경이야? 웃긴다. 어머니, 아이스크림 가격이 700원에 총 2개, 나머지 8,600원에 오박해 누나가 용돈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랬니? 잘했네. 내가 마트 가서 사과 5개를 사왔는데 17% 세일을 하는 거야, 글쎄. 사과 맛있겠다. 5개인데 6,000원이거든? 17%면 엄마가 계산을 어떻게 하니? 아우 머리 아파. 어머니 그거는 6,000원 곱하기 0.83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980원입니다. 뭐? 어머 진짜 4,980원이 맞잖아. 오리오 너무 웃기다. 콧구멍만 보여. 쟤는 또 왜 저러니? 아우 너네 안 되겠다. 영재 학원 보내야겠어. 영재학원? 키키키키오 비키. 안녕. 영재학원에 온 걸 환영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여기서는 너희들을 집중 관리해서 사회의 중요한 인물로 키우는 거야. 중요한 인물? 우선 너네들이 어떤 수준인지 테스트 해보겠다. 문제를 맞춰보렴. 문제라면 자신 있지. 첫 번째 문제. 다음 방정식에 선을 그어서 선 하나만 긋고 맞는 식으로 바꿔보세요. 바로 쉽게 정답이 나오는데요. 쉽게? 정답이 뭘까? 정답은 이거요. 등식을 없애는 거죠. 좋아. 비키는? 오비키키키키키. 오비키키키키키가 아니라 키키키키 오비키가 아니었나? 그래서 정답은 들어보자. 정답!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었어. 뭐야 저렇게도 되잖아?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숫자 8이 돼서 방정식이 이루어지지. 리온이 답도 맞지만 내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이거였어. 바보 오바키 누나한테 지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맞춰보렴. 다음 문제는 꼭 맞추겠어. 문제야 지금부터 상상을 해봐. 지금 너의 주변에 사자, 호랑이, 뱀, 무서운 동물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사자, 호랑이? 지금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4, 3, 2, 1, 땡! 정답! 정답이 뭐지? 정답은 나도 무서운 고릴라인 척한다. 그 정도론 고릴라를 속이기 힘들지 않을까? 비키는 정답을 알고 있니?
비키 생각 안 했다. 정답! 어떻게 저게 정답이에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상상을 해보라 했었지? 상상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럴 수가! 그래서 상상을 안 한 비키가 정답이야. 정답, 정답, 비키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바보한테 두 번이나 지다니 말도 안 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전제 바보 문제 맞히기 대성공! 성공!